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 네, 성교육 전문가 마담 로즈입니다. 오늘은 연령별 성관계 빈도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한국 조사죠? 그렇죠. 한국 조사죠. 해외 조사가 아닌 한국 조사가 사실 많지 않은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 나이에 맞는 섹스 횟수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보통 20대는 2, 9, 18. 18이잖아요. 발음을 좀 잘해주세요. 네. 10일에 8번. 20대는 아, 10일에 8번. 그러니까 이틀 쉬고 거의 열흘간에 거의 매일이네. 매일 하는 거죠. 거의. 30대는 3, 9, 27. 3, 9, 27. 20일에 7번. 아, 후보단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3, 9, 그러면 27. 20일에 7번이면 3일에 한 번. 아, 그것도 괜찮아요? 꼬리트죠? 30대 좋아요. 아주 좋아요. 40대는 4, 9, 36. 4, 9, 36. 30일에 6번. 아, 그렇게 30일에 6번. 그러면 6, 5, 30, 5일에 한 번, 꼴. 요거 그래도 뭐 양호해요. 일주일에 그쵸? 한 번은 넘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한번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50대는 괜찮습니다. 5, 9, 45. 40일에 5번. 40일에 5번. 이건 좀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에 한번 꼴은 되죠. 50대가 그쵸?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나라인지 어쩌지 몰라. 그냥 아 그냥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는 이 정도? 썸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정도 뭐, 해야 이런 된다. 거에. 아 해야 된다. 이 해야 정도는 된다. 된다.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조사를 한게 있어요. 네. 최근에 대한남성과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 2,000명 남성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월 평균 성관계 횟수가 몇 회였을까요? 우리나라 월 평균 성관계 수. 어우, 5.23회. 많은데요? 근데 그중에서 30대가 가장 많았어요. 30대는 6.2회. 아, 이 통계는 20대가 거의 과반수의 점수를 지금 그렇죠. 몰표를 몰아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어쨌든 30대는 6.2회, 40대가 5.4회, 50대가 4.6회, 20대가 4.2회였는데 아, 좋아요. 20대가 낮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0대가 이 취준생들이 많아서 그런 거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이거 너무 서글픈데요? 스트레스도 많고. 20대는 한참 지금 데이트하고 그쵸. 연애하고, 사실은 20대 시기가 연애를 공부하는 시기 같은데, 인생에서. 야, 이거를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뭐, 여기저기 입사원서 넣어야 되고, 너무 불행한데요, 이거? 원래는 20대는 2, 9, 18했고 열흘에 8번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대가 4.2회였는데 실은 4.2회는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얘기고 월 평균 4.2회란 얘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꼴이죠. 너무 심한데, 20대가. 그런데 여자친구도 네. 없는 여자 남자들도 되게 많죠. 많죠. 정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내가 애인도 없고 여자친구 난 평생 못 만들 거야. 제 가까운 조카 중에도 그래서 연애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고심하다 미국 가서 만나가지고 결국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막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 나이 때 정말 심각하잖아요. 내가 남친 여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남자도 이제 실은 젊은 제약회사 직원인데 여자친구를 만나면 3, 4년이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3, 4년 정도 됐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실은 남자가 집이 없고 그다음에 둘이 그렇죠. 합하면 돈이 꽤 돼요. 근데 이제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지. 남자는 부모님한테 돈을 좀 보내야 되고 여자는 자기 사업하다 안 돼서 그 사업 빚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둘이 쓸 돈은 없지 집은 없지 그러니까 결국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허본자님이 쌍방 1억씩 주는 그런 정책의 상당히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문제인지가 실은 가장 문제죠. 뭔가 뭐 1억은 안 주더라도 뭐 2, 3천이라도 좀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 준다거나. 국가는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밥을 하고 누가 일을 할까요? 그게 문제죠. 돈을 그 돈은 다 어디서 와요? 일을 아무도 안 하는데 1억씩 준다고 하면 일하겠어요? 아니, 1억 한번 주는 거지, 결혼하면. 저도 결혼할까? 1억 주면, 결혼할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결혼한 다음에 바로 이혼해버리면 아, 뭐 약간 그런 거 줘요. 페널티 이런 거 줘야죠. 10년, 5년 이내에 이혼하면 뭐 갚아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남녀의 섹스리스 비율을 그 강동호 성악 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38.2%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20%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섹스리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는 성관계 횟수가 전반적으로 좀 그렇죠. 적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바쁘고 과로 사회니까.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아까 전 세계 20대 애들이 성관계 횟수가 줄는 게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사실 일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자기 일에 대한 열정, 성취 이런 것 때문에도 섹스에 대한 시간,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시간들이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30대 그 간호사들 중에 데이트도 않고 결혼도 안한 여성들이 그냥 올드 그러니까. 미스가 너무 많대. 예. 저도 주변에 그 여성분들 혼자 싱글족들 보면 관심 없어요. 그냥 일을 하면서 사는 게더 즐거워서. 이게 분명히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해야 되는 남성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60대 남성들도 네. 어떻게 여자 없냐. 나는 그게 좀 여자친구가 있어야 일에 대한 긴장도 풀고 그러면서 나는 더 일을 잘할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성악의 빈도수, 그러니까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일주일에 세번 섹스를 해야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몸이 건강해진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세번 하기가 하루 걸러 하루인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괜찮아요, 서로가. 그러면 뭐 매일이라도 하겠죠, 심심하니까. 네, 조금 여유로운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섹스를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평균을 하고 살 삽시다. 구독.